내 남자친구야. 내 남자친구야. 오늘 방종하시고 뜨방가. 띠리리 띠리리. 자, 그냥 오늘 이거 두 개 먹으면 될 듯? 짜잔. 오늘의 먹방은 메로나 이슬과 이슬 톡톡. 세상에. 아, 쏠뚝 떨어졌어. 님들 집에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 와, 진짜 작은다. 님들, 나 지금 컵이 이거밖에 없어. 맥주튼도 아니고, 이거 옛날에 그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여기다가 소주에다가 아이스크림 탔던 거 기억나? 오, 맛있겠다, 그치? 아, 얼음 컵을 했는데. 얼음 컵에 넣을까? 그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어차피 술을 잘 못 먹으니까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가 2년 전 추억의 아이템. 그게 미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돌려쓰기. 돌려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밖에 안 하고 나가니까 이렇게라도 써야지.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었어. 레몬아 이슬 톡톡. 오늘 메뉴는 아까 뭐였냐? 지금 우리 언제 먹냐? 오늘의 메뉴는 너무 슬픈 메뉴야. 오늘의 메뉴는 커플 세트.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커플 세트를. 아, 솔크 장식. 누나 그런 거 안 시켰어. 누나 커플 세트 시켰어.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은 적어도 이 집에 커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눈물이 앞을 가린다. 둘 다 처음 나왔을 때 먹고 싶어서 샀는데 내가 술을 안 좋아하니까 냉장고에서 몇 개월 숙성됐어. 주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거 한 병? 못 먹어. 저 한 병 못 먹어요. 안 들어간다. 이거 얼음컵도 숙성된 거라 가운데가 안 뚫린다. 잘 먹겠습니다. 싫었어. 벌꽃님은 이상형이 남자요. 여러분 다 준비하셨나요? 짠하고 봅시다. 여러분 짠! 건배. 누나는 고백받는 것과 고백하는 것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많나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주변을 맴돌면서 고백을 받는 편이야. 나는 그 성격이 BJ에도 고스란히 묻어있는 게, 나는 내가 다른 방에 합방으로 가자고 안 가거든. 근데 그게 내 성격이, 내가 거절당할까봐도 무섭고 약간 나는 그 주변을 맴돌면서 고백하게 유도하지. 난 여러분 한잔하면서 천천히 질문 좀 할게요. 짠! 누나만의 고백받게 하는 방법 있나요? 그 고백받는 방법은 약간 난 그런 것 같은데,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나를 기억시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호감이 있다는 거를 인지시켜줘.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썸도 아닌 상태에서 아, 쟤 나 좋아해서 계속 그러나는 그런 거를 계속 오해하게끔 맴돌면은 결국에는 고백이 오더라고. 계속 자다가도 기억나게 만드는 거지. 아, 눈 자려고 눈 감았는데 아, 오늘 걔가 내 앞에서 깔짝거리던데 약간 이런 느낌? 꽉쏠어야지. 야, 나한테 연애 상담하지 마. 지금 솔로 몇 년 차인데 나한테 연애 상담하고 있어. 나도 물어볼래. 남자가 어디 가서 만나? 근데 어디 가서 만나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다고? 35인데? 언제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막 나 결혼 안 할 건 줄 알아. 오늘 막 유튜브 올라가게 되면 꼭 넣어주세요. 여러분, 저 독신 아닙니다. 맨몸 조회수 찾으라고. 점점 몸이 비틀어진다. 이제 한 시간 경과. 아, 우리 그거 해야지. 머리카락 빼고 다 빨개요. 안 빨개. 아직 안 빨개. 맞아, 이거 쓰면 치해 보이려고 해서.
목소리 멍 뜯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안 해봐가지고 뭐야? 진짜 와 소름 끼치게 나 안 해봤어 TV로만 봤는데 나도 와 진짜 아픈데 너 왜 치는 거야? 너 왜 치는 거야? 물 많이 드세요 꽃이 시들면 안 되니까 내 물 줄게요 요즘에 그 요즘에 막 그 뭐지? 인스타 같은 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따는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서 아직 취하려면 멀었어요 취한 척 하는 거야 그냥 따라고 나 시간 끌고 있는 거야 지금 못 먹겠어서 못 먹겠어서 시간 끌고 있는 거야 아, 더 먹어 진짜? 님이 향기 대박 좋아 와 진짜 메로나다 완전 메로나 향기인데? 다 먹었다 누가 오면 이렇게 딱 다 먹은 것처럼 이렇게 아니 이만큼 먹어서 취할 뿐 아니야 메론 아이스인데 뭔지도 보여주지 말자 그냥 쌈 깡소주 깐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한번 메론 소주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술 먹고 들어와서 누나 솔로끼리 새해 복 많이 받자 너무 인위적인 맛이야 어떻게 못 먹겠어 오늘 나 의상이 너무 크리스마스 좀 그러지 갈아입고 올게 어제 입었던 거긴 한데 오늘 한 번만 더 입자 뭐 할머니 같다고? 이 자식 누나 이미 취해 있는 건가요? 아니 하나도 안 취했는데요 짠 꽃님은 단색 잘 어울림 이쁨 너무 빨개져가지고 코 밑에 바르는 게 이거 바르는 거지 지금 이 코 밑에 바르는 게 진짜 팔푼이 같다 웃겨? 내 남자친구야 아, 나 화면에 보이는데 내 화면이 너무 연타워 아니 잠깐만 코부터 지울게 할아버지 할머니 금슬이 참 좋은 미쳤나 야 죽을래? 남자친구랑 술 한잔 자기야 왜 이렇게 술 안 먹어 자기야 왜 다 흘려 왜 먹질 못해 누가 먼저 고백했나요? 누가 먼저 고백했냐고? 남친분 지금 바쁘실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 오늘 일발 우리 되게 빨리 끝났다 다 줬어? 응? 아, 자기 오늘 되게 일 되게 빨리 끝났네 커플티 너무 잘 어울려요
남자친구분 눈에 초점이 없네요. 아 무슨 소리예요. 오늘 일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님 발콘산 사례에 걔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많이 하고가지고 피곤해서 그래. 아 진짜. 뽀로로롱님 별풍선 69개 감사합니다. 오늘 방종하시고 뜨밤가. 아 미쳤나봐 진짜. 아 미쳤나봐. 왜 저런 말을 해. 자기야 괜찮아? 나 너무 던졌어 모르고. 저만 죽는다니. 나 코코가 되게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 안 볼란다? 우리 엄마가 보면 무슨 대답을. 이래서 가족들이 유튜브를 몰라야 돼. 아, 이제 그만해도 재미없다, 그치? 남자친구는 이제 선물 배달하러 가야 돼. 안녕. 남자친구가 키우는 동물이야.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성기도 하나.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술 먹으면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졸려. 어, 급 졸리다. 어, 가야겠다. 이제 가야겠다. 아, 나 너무 갑자기 너무 졸려. 근데 저 갈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그,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하나, 슝.